김윤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세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감에서 정부의 공항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타가 면제됐는데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으며 새만금 잼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조개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